제가 말이 꼬였는데 다시 할게요. 너무 말씀을 잘하셨을 때가 갑자기 나오네요. 미래의 지구가 기후변화로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이라든가 혹은 우주공간에 살거나 또 외계 행성을 개척해서 살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각각의 경우마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와 과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고호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사이트 디자인과 개발을 하는 송예환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사이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터랙션으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지 가상으로 체험을 해보시라고 이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쉽게 보이는 하나의 선택이 정말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내가 마치 그 상황에서 처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 텍스트를 읽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의 방식이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항상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뭐 밥을 먹다가 뭐 운동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눈에 띄는 거 보이면은 이런 걸 가지고 엮어서 하면 어떨까. 요즘은 기억력이 감퇴해서 잘 까먹기 때문에 잘 기록을 해두고 그런 거를 모아서 이제 좀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죠. 되게 흥미로운 제스처라든가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제스처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하는 습관적인 관찰들이 영감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저는 SF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 SF 소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적거나 시각화해놓은 것들이 실제로 구현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구현해 나갈 미래를 미리 상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F는 뻥튀기다. 제가 처음 SF를 읽었을 때 읽고 처음 받은 강렬한 느낌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탁 터지면서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SF 스토리 체험 많은 관심과 체험 부탁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SF 스토리 체험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